수입 위기에 놓여 있던 두산이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의 해결사들은 그동안 봐왔던 얼굴이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 이 위기 속에서 또 구해내는 해결사 역할을 해줬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양팀 선발이 이 사사구가 13개나 나오면서 약간 좀 늘어지는 경기가 될 뻔했는데 이 김인태 선수가 중견수로 데뷔 첫 출장을 했었는데 오늘 5타수 2안타 결승타까지 만들어내면서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출발했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이제 우기민 선수가 무사 1-3루 상황을 위기를 만들었는데 이 양석환 선수를 이 슬라이더로 삼진을 만들어내는 모습, 그 다음에 강타자 김재환 선수를 3루 파울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기나 했었는데 네? 여기서 강진성 선수가 우기민 선수의 슬라이더를 약간 백끝에 맞추면서 빗맞은 행운의 안타를 또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버립니다. 지금 저기서 웃고 있죠. 참 기분 좋을 겁니다. 그쵸? 그러면서 우기민 선수가 내려가면서 문용기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여기서 김민태 선수가 이 1루수 파울을 치는데 여기서 김지찬 선수가 펜스가 앞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하지 못하면서 한 번 더 김민태 선수를 살려줌으로써 김민태 선수가 또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중견수 쪽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기분 좋은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보시면 문용기 선수의 약간 가운데로 몰리는 슬라이더를 그대로 놓치지 않고 받아치면서 이 찬스의 정말 강한 면모를 오늘 또 한 번 보여주면서 두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. 네, 강진선 선수는 이 박건우 선수의 보상 선수로 두산 베어스에 왔고 또 김민태 선수는 박건우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할 선수로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선수들이 모두 활약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며 두산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.